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준비한 국민공감 2022 경인적 일꾼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홍인성 더불어민주당 인천중구청장 후보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재선에 도전하시게 됐습니다. 또 한 번의 도전 출사표, 예. 유권자 여러분께 먼저 설명을 해 주실까요? 예, 안녕하십니까. 민선 7기 인천중구청장 홍인성입니다. 지난 2년여 동안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이제 우리의 소중한 일상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 청와대 행정관으로 또 박남춘 국회의원 보좌관으로 또 인천대학 홍철 총장님 비서실장으로 그리고 사회복지협의 연구실장으로 다양한 일을 해왔었지만 막상 부청장이 되어 보니까 또 새로운 업무였습니다. 4년여 동안 우리 주민들과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만들었던 그 4년 동안의 계획을 이제 구정이 이렇게 하면 주민들이 조금 더 행복하고 우리의 미래의 희망과 비전을 만들어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져서 이제는 시행착오 없이 제 8기에는 좀 더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우리의 삶의 미래를 희망을 그리고 명품 도시가 될 수 있는 관광 역사 문화 도시로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주민들께 다시 한번 제가 구청장에 출마해서 선택해 주십사 하고 이렇게 재출마하게 되었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이 질문 좀 드려볼게요. 방금 말씀하신 뭐 행정관, 보좌관 이런 얘기 하셨는데 뭔가 어떤 정책을 만들어서 올리는 일을 했다면 이번에는 중구청장이라는 일은 어떻게 보면 내가 직접 계획을 만들고 실행하는 역할이잖아요. 중앙정치, 지방정치 해보시니까 어떤 차이가 있던가요? 예. 실제적으로 보좌할 때는 조금 방향을 제시해줬고 제시된 방향에 따라서 보완하고 새로운 걸 만들어갔었는데 막상 구청장이 되고 보니까 이제 우리 직원들이 제안해준 것들을 방향을 제시해주고 미래의 희망과 비전을 만들어가는 그런 역할의 차이가 있어서 그리고 제가 직원들에게 항상 많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행정이라는 것은 그 일을 하는 거지만 일의 결과는 결국 주민들에게, 사람들에게 미치기 때문에 사람을 생각하고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구정행정이라는 게 가장 기본적인 밑바탕에서 국민들의 삶을 만들어가고 또 국민들에게 영향을 주는 게 정책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필요한 것도 보완해주고 만들어가는 그런 역할을 좀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민선 7기에 있었던 일들, 4년의 성과들 저희가 좀 짚어본다면 어떤 것들 내세우시겠습니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는 사실은 코로나 상황이 있었고요. 또 그 수돗물 사태. 붉은 수돗물이요. 예, 붉은 수돗물. 2018년 취임 때는 또 태풍 때문에 취임식도 못하고 어쩌면 우리는 이번 민선 7기들은 좀 어려운 과정 속에서 많은 업무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3월에 자체 공약 이행도를 평가해 보니까 94.6%라고 하는 자체 평가입니다. 네. 평가율이 나와서 그래도 참 이 어려운 과정 속에도 많은 약속을 지켰구나 이런 생각을 해왔는데요. 그 재임 중에 국시비를 총 6,729억을 확보했습니다. 3년 동안 그렇게 해와서 그 확보한 국시비를 생활 인프라 개선하고 공약 사업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많이 투자를 했고요. 그걸 좀 구체적으로 보면 네. 2019년 10월에는 우리가 중구가 두 개로 나눠져 바다를 중심으로 원도심하고 영종 국제 도시로 나눠져 있어서 중구 제2청을 이제 개청을 해서 보편적인 행정 서비스를 영종 국제 도시 주민들에게도 제시를 해 드렸고 그 전에는 1청이라고 해서 인천역 쪽이 중구청이 예. 신포동에 있었고 예. 그 사업단이 하나가 나가 있었죠. 그걸 이제 확대해서 보편적 서비스를 할 수 있게 그 제2청을 개청해 드렸고 네. 그리고 129억을 들여서 청소년 수련관을 또 준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촌 니들 300에 284억 원을 무의 삼목항 덕교항에 이제 유치를 또 했고 일종의 항구 뭐라 할까요? 재생 사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어촌에 살고 있는 분들이 정주 의식도 정주하게 되고 불편한 시설도 좀 개선해 가고 그리고 또 새로운 관광객이나 이런 분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해 갔었고 그리고 477억을 들여서 지금 공공 시설을 또 복합화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종합복지관, 노인복지관 등 7개의 이제 기관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한울일중하고 평생학습관도 지금 이제 착공하고 또 이제 설계 중에 있고 네. 공공어린이, 심야어린이 병원도 운영하고 있고 당직의료기관 이제 조례도 제정하고 있고 후보님, 네. 지금 써오신 거 보니까 네. 한 20개는 더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한두 가지만 더 이거 정도는 내가 꼭 얘기하고 싶다.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 3에서 조금 줄이더라도 이걸 조금 더 해야지. 아, 이게 하시겠습니까? 예, 원도심하고 영종으로 나눠져 있어서. 우리가.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주민들이 많이 얘기했던 공항철도 한승 할인도 이제 확정지었고, 제3연역교도 14년 동안 민원 사업인데 이제 착공해서 이제 진행하고 있고요. 자전거 도로도 만들었고. 자전거 도로라고 하시면 용료도 영종도 일주하는 자전거 도로를. 아하, 예, 예. 그리고 이제 원도심 사업에는 944억 원이 들이는 부처 연계 공기업 투자까지 포함해서 도시재생 누이들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262억을 들여서 인천 종합어시장 주차장이 지금 건립 중에 있고, 그리고 284억이 들여서 답동성당 관광 자원화 사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또 100억을 들여서 상권 르네상스 사업에 지금 착공하고 있고, 네. 누들 플랫폼도 개관했고, 그리고 인천 세관 역사공원도 지금 조성했고, 또 청년기구 역사거리도 지금 만들었고, 아이고 계속 눈치를 주셔서. 아니요, 눈치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어떤 예. 어떤 말씀인지 영종도 쪽에는 크게 얘기하면 영종도는 인프라가 잘 갖춰진 편이니까 인프라를 갖춰가야 돼서 인프라를 좀 갖춰가고 새로운 인프라들. 예, 원도심은 이제 도시 재생이나 이쪽 분야를 하는데 거기다가 이제 연안동 쪽은 도시 재생 활성화하고 종합 발전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브랜드 자체를 좀 높일 필요가 있어서 우리가 2021년에 여성 친화 도시로 지정받았고 2022년에는 평생 학습 도시로 지정됐고 또 어린이 안전 조례를 2019년에 제정을 했고 어린이 안전관리 기본계획을 2020년에 수립을 했고 그리고 중국문화재단을 2022년 올해 이제 착공을 했고요. 출범을 했고 네. 그리고 이제 세계보건기구의 국제안전도시 인정을 2024년에 받으려고 그것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브랜드 갈취와 다양한 부분의 사업을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민선 8기에 이제 해양 역사문화 관광도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항들을 보면요. 내양 18부도 재개발하시겠다. 그리고 두 번째 영종 월미관에 관광 케이블카를 설치하도록 하겠다. 먼저 내양 얘기도 하시죠. 내양 18부두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2007년 11월에 인천 내양 살리기 시민대책위원회에서 7만 2천 명의 구주민들이 국민 청원을 하면서 시작이 됐던 거고 내항이라면 인천항에서 가장 인천항의 1부두, 8부두를 얘기하는데 내항 예. 전체를 하는데 일단 그중에 우선적으로 1부두하고 8부두입니다. 부두가 1부두에서 8부두까지 있거든요. 구역별로. 네. 이제 제가 그 듣기로는 한 그 면적에 축구장 한 6개 정도 그 정도 되죠. 예. 예, 예. 그래서 지금 18부두 개발을 하고 있는데 2016년에는 인천시 해수부 LH 인천항만공사가 부두 항만 재개발 기본 업무 협약을 체결했고요. 그리고 지난 3월에 해수부로부터 인천항만공사가 사업자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100년 동안 역사적인 부분이 있는 그 우리 내항 18부두를 특히 이제 백범 김구 선생님이 강제 노역을 해서 축항을 했던 부분도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일부두는 반드시 보존을 하고 또 자유공원에서 바라보는 조망권이 있고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될 부분이라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공익성을 갖춘 부분으로 하고 친수 공간을 만들어 가야 될 거고 네. 1, 2부두 그 부지를 매각하는 방식이 아니라 공공개발을 할 수 있게 1, 2부두 우측현에 인지금 부지에 고층 주상복합을 만들어서 그 비용으로 이제 부두를 공공개발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후보님 제가 알고 있기는 18부두가 부두 중에서 가장 노후된 곳 중에 하나고 아주 역사가 깊은 그렇죠. 곳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까 최대한 보존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뭐 화물 적재되어 있고 어떤 곳은 주차장으로 정도 쓰이고 어떤 데는 재개발 사업이 조금씩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예. 그 내양 18부두 재개발을 하기 위한 과정 중에 지금 화물이 조금 있는 거고 상상 플랫폼을 지금 8부두 쪽에는 하고 있죠. 상상 플랫폼이라고 어떤 예. 시설이라고 생각합니까? 곡물창고, 큰 곡물창고를 그 창고 자체를 원통형으로 세워져 있는 그 창고 얘기하시는 그거, 건가요? 그거 사이로 말고 예. 창고 자체로 돼 있는데 기둥이 없는 창고인데 그 곡물창고를 리모델링을 해서 그거를 문화 공연 시설 이런 다양한 시설로 만드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예. 마지막 최종 18부대 모습은 아까 잠깐 주상복합 얘기도 하셨고 예. 공원도 좀 들어갑니까? 아, 그렇죠. 광장이나 이렇게 일부도 이쪽 부분에는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친수 공간과 공익 공간으로 가야 될 거고 공원 같이 그런데 사업에 대한 부분에 또 비용 이런 것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1, 2부도 우측현에는 뭐 고층 주상복합을 해서 인구 유입도 좀 되고 그래서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부분에 한 틀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요. 네, 제 듣기로는 예비 타당성 대상에서 이미 사업에서 포함이 돼서 국가적인 사업이 됐다. 네, 그렇죠. 이렇게 들었습니다. 오늘 네. 발표가 났다고 들었고요. 그리고 영종 월미 관광 케이블카는 어떤 얘기일까요? 네. 영종
월미 해상 관광 케이블카는 저희 인천 중구로 오게 되면 바다를 가운데 두고 양쪽으로 이렇게 도시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인천대교, 영종대교가 있긴 하지만 중구와 중구를 연결하는 그런 게 없어서 우리 원도심의 역사 문화 관광 도시하고 그 영종 국제 도시 해양 도시를 같이 이어지는 천혜의 자연 경관을 이어줄 수 있는 관광 케이블카를 만드는 것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월미도에만 케이블카 같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아직 케이블카는 없죠. 그러니까 영종도까지 이어지는 케이블카는 아니 케이블카 자체가 아직은 없고요. 아, 예. 네, 없는데 아 케이블카가 아니라 예. 지금 아하 예, 이해가 됐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케이블카를 만들려고 그러고요. 지금 제가 이제 연구 용역을 해서. 사업 특성 및 정책 이슈에 대한 연구 영역은 완료된 상태고 민선 8기가 되면 그걸 어떻게 사업화하고 더 구체화해 갈 건가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영종 월미 해상 관광 케이블카를 하게 되면 신항하고 남항, 내항, 영종으로 이어지는 해양 문화 복합 항만 벨트를 만들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짧게 질문, 기술적으로 뭐 어려움은 없습니까? 워낙 거리가 좀 있잖아요. 그 부분은 이제 기술적인 부분은 어려움보다 법률적인 제한이나 이런 부분의 것이 연구 결과에 조금 나왔는데 그건 이제 우리가 같이 풀어나가야 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역경제 이제 활성화 대책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원도심 쪽에서는 많이 고민하실 것 같아요. 네. 어떤 보관들 가지고 계실까요?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은 사실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경제 활성화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특히 이제 우리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위축됐던 부분이어서 그 영종 영임 우유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반을 닦았고 그 천혜 자연 환경으로 우리 주민들이 많이 활성화될 수 있게 문화 관광 벨트를 만들었고 거기에 또 문화 탐방로를 조성했고 사실은 말씀하신 원도심 네. 부분이 원도심 부분도 먼저 예, 말씀드릴게요. 예. 원도심 부분은 가장 큰 고민이 이런 것 같아요. 차이나타운도 있고 자유공원도 있고 여러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방문하는 분들은 많지만 재방문율은 좀 떨어진 거 아니냐 이런 의문들은 좀 있거든요. 원도심 얘기를 하려면 지금 상권 이제 르네상스 사업을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100억을 가지고 하는데요. 우리가 역사 문화가 굉장히 많은 우리 원도심을 지금 말씀처럼 찾아오시는 주민들이 일정 부분만 보고 재방문율이 낮은 게 이제 차이나타운이라든가 동화마을 쪽에 부족한 부분이 조금 있어서 그런데 그것도 차이나타운도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활성화시킬까 하는 용역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동화마을도 재용역을 해서 권역별로 또 필요한 부분을 더 만들어갈 거고 상권 르네상스 사업으로 해서 신포국제시장이라든가 계양장지구 또 차이나타운 이 지역을 좀 더 활성화시키는 부분으로 지금 원도심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영종 국제도시에 대한 얘기를 아무래도 유권자 수가 많기 때문에 이 얘기를 꼭 짚어야 될 것 같아서 얘기를 드려보면 규모는 커지고 있는데 영종 주민들의 목소리는 어떻습니까? 주민들이 많으면 불편한 부분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그렇지만 그 불편한 부분이 결국은 생활 인프라 부분에서 불편한 부분이 많은 부분이죠. 녹지 부분이라든가 친수 환경이라든가 이런 그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데 교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불편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보편적 행정 서비스를 위해서 제2청을 개청을 해서 복지 서비스는 지금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이 또 참 많이 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청소년들이 여가나 문화를 즐길 할 수가 없어서 129억을 들여서 청소년 출연관을 이제 개관을 했고 또 477억을 들여가지고 이제 국민체육센터라든가 종합복지관, 노인복지관, 공공시설을 복합화하는 그런 사업도 지금 진행 중에 있고 그리고 비를 73억을 들여서 평생학습관도 지금 이제 착공을 했고 자전거 도로로 해서 사람들이 많이 좀 자전거로 운영할 수 있게 하고 예. 그 경제적으로 불이익 당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도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무료 도로가 없이 영종대교하고 예. 인천대교를 다니는데 영종대교 상부 도로는 6,600원에 할인 없이 그냥 다녀야 되고 그리고 그 하부 도로 쪽은 어쨌든 인천시가 지원을 해주고 있고 중구도 그렇고 예, 그렇지만 지금 160억 정도 1년에 들어가지고 우리도 31억 정도 내지만 앞으로 그것이 정말 무료화 도로로 되는 걸로 몇 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두 대인가 한 대인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는 한 대는 무료고 그리고 또 인천대교는 그중에 5,500원인데 3,700원은 할인받고 1,800원 내야 되고 예. 그 영종대교는 한 대는 무료고 예. 그것도 하루에 한 번만 그래서 제한이 돼 있는데 그래서 통행료를 폐지해서 이제 주민들이
무료 도로로 사용할 수 있게, 특히 이제 제3연육교가 준공을 해서 착공을 해서 2025년에 완공되면 그 이후에는 정말 통행료가 없이 주민들이 편하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야 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 통행료 부분에 대한 얘기는 마지막 말씀을 듣겠습니다. 홍인성 인천중구청장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벌써 끝났어요? 아쉽지만 다음에 다시 모시겠습니다.